온몸 힘을 다 빼고 그립도 쥔 운동 반 운동하고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려고 하면서 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드 무게 느끼기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온몸에 힘을 빼고 쳤어요. 저는 이 무게를 되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느껴져요. 저는 골프를 30년 쳤는데 헤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잡고 하면 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두 손으로 그립을 잡고 휘두르게 되면 이 클럽 헤드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힘 대비 굉장히 작은 에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윙 진행을 하면 에너지가 더 커지는데 그러면 헤드는 훨씬 더 가벼워지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도대체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 거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야 넌 헤드 무게 너무 못 느껴 새끼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드 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웨이트가 굉장히 무겁고 클럽이 독보적으로 샤프트 대비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고 그 무게가 실제로 느껴질 정도의 질량이면 사실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클럽은 우리가 갖고서 휘두르는 힘 대비 너무 가벼워요. 근데 이 안에서 헤드 무게를 느낀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스윙 관점에서 헤드 무게 느끼기란 반대 방향으로 쓰는 힘이에요. 여기 있는 클럽을 몸으로 해서 데리고 오는 이런 힘씨. 저항을 하고 있는 클럽을 데리고 오게 되면 클럽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느껴집니다. 우선 백스윙 관점에선 저항하고 있는 클럽을 데리고 오는 힘씨. 자, 저항하고 있는 클럽을 데리고 오는 힘씨. 이런 힘씨들을 느끼시고 다운스윙 관점에서는 여기 있는 클럽을 자, 바깥쪽에 있고 싶어 하는 클럽을 자, 몸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더 과하게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 뒤에 있는 클럽을 몸을 한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 정도까지 토크를 만들고 저항의 값을 키워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바디스윙 관점 헤드 무게는 이겁니다. 저항의 값을 더 키워서 클럽을 더 무겁게 쓰는 거예요. 힘을 빼고 클럽의 움직임을 느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느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힘쓰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의 이런 움직임들을 주면 클럽이 저항하는 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클럽을 무겁게 쓸 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백스윙은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세요. 자, 백스윙이 팔로우쯤에서 시작을 하면서 몸으로 데리고 오면 굉장히 클럽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클럽이 안 따라오다가 따라오면 굉장히 그 에너지가 세게 느껴지고 다운스윙 때도 여기 있는 클럽을 반시계 방향으로 열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클럽이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항이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스윙 관점 헤드 무게 느끼기는 이런 식으로의 저항의 값을 더 키우면서 느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단순하게 헤드를 왔다 갔다 힘 풀고 그립을 느슨하게 잡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서로 저항하는 힘을 키우면서의 헤드 무게를 느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물론 헤드 무게를 내가 이렇게 연하게 느끼면서 공을 잘 칠 수 있으면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더 쉬운 방식들을 찾아서 헤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들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의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을 통해서 올 시즌에 큰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골퍼 조진영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